라틴. 여기는 날씨 이야기 더, 지금은 한국이 봄이에요. 이제 4월 하면, 진짜 봄. 그래서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봄은 짧아요, 보통. 금방 여름이 돼요. 그럼 또 더워요. 가을하고 겨울. 오늘 말레이시아 날씨는 어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이거는 요즘 비가 와요? 요즘은 네, 가끔씩 네. 가끔 비가 와요. 레이첼, 일본 날씨는 어때요? 오늘은 너무 추워요. 추워요? 네, 왜 춥지? 오늘 눈이 있었어요. 눈이 와요? 네, 눈이 왔어요. 와, 거기는 저도 깜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네. 오늘 아침, 야마가타 오늘 아침 마이너스 4네요, 마이너스 4. 네. 근데 눈이 왔어요. 눈이 왔어요. 갑자기 날씨가, 거기는 날씨가 아주 춥네요. 한국은 16도, 16도. 1도까지 내려가네, 1도. 갑자기 또 추워져요. 이상한 날씨네. 네, 오케이. 그래서 날씨가 있어요. 아, 눈이 와요. 이게. 네, 그래서 여기 뭐, 은대, 는대, 인대 다 했고, 리딩도 다 했고, 여행이 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 most memorable travel,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 레이첼 씨는 마지막 여행이 어디였어요? 마지막 여행? 마지막 여행은 대만에 갔어요. 대만, 타이완, 대만에 갔어요. 언제 갔죠? 아, 2월? 2월. 2월? 2월에 갔어요. 2개월 전에 갔어요. 날씨는 어땠어요? 날씨는 좋아요. 좋아요. 안 따뜻해요. 추워요? 따뜻해요. 따뜻했어요. 따뜻해서. 2개월 전에 갔어요. 따뜻했어요. 무엇을 구경했어요? 옷을 구경. 뭐 봤어요? 대만에서? 많이 먹었어요. 음식 많이 네, 먹었어요. 음식이 많이 먹었어요. 네. 봤어요는 없어요? 경통 빌리지에 갔어요. 많이. 전통 마을. 전통 마을. 전통 마을에 많이 갔어요. 그러면 옛날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옛날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대만 여행하면은 보통 음식 이야기를 많이 하죠. 대만 네. 뭐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맛있는 네. 디저트가 많아요. 하고 나이트 마켓. 네. 많이 갔어요. 나이트 마켓. 아주 아주 유명하죠. 예. 대만 여기 어디야? 대만 여행을 갔어요. 대만의 이 타워 이름이 뭐죠, 이게? 타이페이 101. 151이에요? 그러면 네. 101층이에요? 그것 같아요. 아마 그러겠죠. 아, 저도 갔는데, 아마 별로, 쇼핑몰 있죠, 쇼핑몰. 네네. 쇼핑몰. 다운로드 쇼핑몰. 근데 너무 비싸요. 그 앞은 너무 비싸요. 위에 올라가는 게 비싸요. 네. KLCC도 비싸죠? 다 비쌀 것 같아요. 롯데타워도 비싸요, 위에. 네. 네, 오케이. 그래서 여행을 갔어. 대만 여행을 갔어요. 크리스탈 씨는 마지막 여행 혹시 기억에 나요? 네. 어디 갔어요? 홍콩. 홍콩. 야, 홍콩. 언제 갔어요? 2019년. 아, 2019년. 맞아요. 2019년에 갔어요. 여행을 오래 못해서. 홍콩 어디 갔어요? 뭐, 기억나는, 뭐, 플레이스 혹시 있어요? 홍콩. 멍컵? 몽콕, 뭐, 침사추이, 뭐, 네. 유명하죠. 홍콩에서는 무엇을 구경했어요?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어요. 홍콩 음식도 너무너무 유명하죠.
홍콩 여행. 맛있는 음식 먹었어요. 거의 뭐 빅토리아 피크인가? 거의 올라가 봤어요? 산에? 네, 그거 갔어요. 홍콩 여행. 맞아요. 레이저쇼도 봤어요, 레이저쇼? 없어요, 이거. 없었어요. 보통 밤에 레이저쇼를 뭐 많이 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있었네. 몽콕,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네, 대만, 홍콩 하면 다 맛있는 음식이 유명하죠. 라디아 씨는 마지막 여행? 아니면 기억에 남는 여행? 뭐 있을까요? 라디아? 네네. 네. 마지막 여행이요? 아니면 뭐 기억에 남는 여행? 다 좋아요. 여행은 다 좋아요. 네, 여행 다. 좋아해요? 네, 좋아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여행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행을 아주 많이 가요. 예. 오케이. 그러면 혹시 다음에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라디아? 네, 어디? 있어요. 네, 태국이요. 태국. 네. 왜요? 왜냐면 가까워서. 가까워서. 또 사요. 네? 사요. 비싸 아니고 그냥 사. 가요? 값이, 네. 값이가 너무 싸요. 네. 싸요. 물가가 싸요. 네. 태국이 가까워요. 그리고 물가가 싸요. 먹거리도 많아요. 먹거리, 볼거리 아주 많죠. 네. 그러게요. 먹거리가 많아요. 볼거리도 많아요. 뭐, 템플도 있고. 네, 재미있죠. 네, 태국에 가고 싶어요. 저도 태국 가고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여행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오늘은 워크북 볼게요. 워크북. 그래머 넘버는 은데, 는데. 이거 뭐,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뭐, 애드 인포메이션, 액젝티브 은데, verb 는데, noun인데, 기차를 타고 갔는데, 경치가 아름다웠어요. 요즘 피아노를 배우는데, 재미있어요. 하숙집에서 사는데 아주머니가 친절해요. 파스텐도 했어요. 가봤는데 어제 드라마를 봤는데 주인공이 너무 잘생겼어요. 자. 7페이지 7. 레이첼 씨 오늘 오후에 쇼핑하러 갈 거지요? Right? 네, 좀 두꺼운 옷이 필요한데 뭘 사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두꺼운 옷이 필요한데 뭘 사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뭐 그로서리 뭐 샘즈 그로서리인가? 샘즈 그로서리에 가는데 우유를 살까 해요. 라디아 씨는 오늘 쇼핑하세요? 주말에 쇼핑하세요? 아니요. 쇼핑 안 해요? 보통 언제 보통, 쇼핑해요? 보통 언제 쇼핑해요? 시간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쇼핑하는데 뭘 사요? 월시? 아니, 뭐지? 그 우유나 아니면 많아요. 먹는 거 많아요. 우유나 먹는 것을 주로 사요. 저는 보통 시간이 있으면 쇼핑하는데 우유나 먹는 것을 주로 사요. 주로는 mainly 주로 사요. 쇼핑하는데 크리스탈 씨는 보통 어디에서 쇼핑하세요? Meet ready.
미드밸리에서 쇼핑하는데, and how to make sentence? 저는 보통 미드밸리에서 쇼핑하는데, plus?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에요. 미드밸리에서 쇼핑하는데, 옷? 거기 옷 가게 많아요. 거기에 옷 가게가 많아요. 굿. 저는 보통 미드밸리에서 쇼핑하는데 거기에 옷 가게가 많아요. 아니면 쇼핑하는데 너무 커서 다리가 아파요. 저 처음에 미드밸리에 갔을 때 정말 다리가 아팠어요. 너무 커서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맞아요. 쇼핑하는데 인정. 여기 제가 아는 사람이 여기서 샵을 해요. 샵. 한국 액세서리 샵을 하는데 이름이 뭐였지? 아가씨였나? 아가씨. 아, 그거 아가씨, 네.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아가씨 쇼핑몰이 액세서리가 너무 많아요. 있어요. 여기 그 사장님하고 잘 알아요. 옛날에 같이 알았어요. 그래서 쇼핑하는데 옛날에는 이름이 레드아이였나? 뭐였는데 이름은 체인지. 지금 아가씨 쇼핑몰이 있어요. 끝. 오케이. 엔 라디아 씨 주말 잘 보내셨어요? 아니요. 주말에 혼자서 신나게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 집에서 없으니까 동생을 시켜 해야 해요. 잠깐 천천히. 주말에 혼자서 혼자서 신나게 신나게 하고 싶었는데 싶었는데 부모님 집에서 없으니까 없으니까 동생을 시켜 해야 해요. 시켜 해야 시키면 해요. 잠깐만. 주말에 혼자서 신나게 네, 신나게 해요. 이런 말은 없어요. 신나게 해요는 혼자 하고 싶어요. 없고, 신나게 뭘 해요? 그냥 혼자서 혼자서 놀아서 신나게. 네 혼자서 놀아서 신나게 혼자 놀아서 보고 싶어요. 놀고 아, 놀고 싶은데. 싶었는데, 해요는 항상 여기 액션이 있어요. 신나게 운동해요. 신나게 공부해요. 신나게 뭐 해요. 테니스 뭐 해서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도 신나게 놀고 싶었는데 부모님 집에서 없으니까 이거는 집에서 부모님 집이 집 없으니까 노노노 왜왜 부모님. 부모님 집에서 하면 이거는 in the parents house예요. In the parents house. 부모님 집. 그래서 아, 바뀌어. 부모님이 그러네. 집에 없어요, right? 네. 그래서 부모님이 집에 없으니까 부모님이 집에 없어요예요. 부모님 잠깐만요. 부모님 집에서 없으니까. 부모님이 집에 없으니까 이거는 달라요. 부모님 집에서 없으니까 하면 parents 하우스가 없어요. 노 parents 하우스. 그래서 이렇게만 되고 부모님이 no parents in this house 집에 없으니까 동생은 시켜 해야 해요. 이거는 동생을 시켜야 했어요. 동생을 시켜야 했어요. 그리고 없으니까 보다 없어서가 더 좋아요. 없어서. 동생을 have to wash. 맞죠? 네. 그래서 주말 잘 보냈어요? 아니요. 주말에 혼자서 신나게 놀고 싶었는데, 혼자서 want to play? 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집에 없어서 no parents. 그래서 동생을 have to wash 시켜야 했어요. 이게
씻다가 워시인데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을 워시해요 하면 씻기다 씻겨요 씻겨야 했어요. 이거는 우리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씻다 씻기다. 굿. 오케이. 레이첼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극장에 가는데 주말이 때문에 사람이 많았어요. 극장에 갔는데 주말이 때문에 주말이 때문에 사람이 많았어요. 사람이 많았어요. 좀 이상하죠? 여기가 좀 이상해요. 주말 주말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주말이에요. 주말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았어요. 때문에 이건 기 때문에 잠깐만요. 때문에 우리 했죠? 유닛 원. 안 했네. 때문에 어딨지? 때문에 뭐 주말이라서 주말이기 때문에 3A 했던 것 같은데. Anyway, 주말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았어요. 아니면 주말이라서 사람이 많았어요. 곧 극장에 갔는데. 앤 크리스탈,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약속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같이 점심 먹었어요. 친구들이 같이 점심 먹었어요. 먹었어요. 이거는 친구들이 같이 점심 먹었어요 하면 without me예요. 저 빼고 저 없이. 그런데 together 같이 먹었어요, right? 네. 그러면 how to change 바꿀까요? 너와 함께 저와 친구하고 함께 같이 친구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라고 해야 together. 근데 친구들이 점심 먹었어요 하면 친구들이 그냥 eat lunch예요. 저는 없어요. 대구 친구들이 점심 먹었어요. 친구가 점심 먹었어요. 친구들하고 이 하고가 있어야 돼요. 하고 with friends together 같이 점심 먹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친구들이 같이 점심 먹었어요 하면 이 친구들이 A 친구, B 친구, C 친구, D 친구 이네 명이 얘들이 같이 점심 먹었어요. 저는 여기 있어요. Here. 이게 친구들이 점심 먹었어요. 친구들이 놀았어요. 친구들이 산에 갔어요. 친구들하고 해야 together 같이 점심 먹었어요. Good.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오케이. And 지금 어디에서 사세요? 크리스탈 씨는 지금 어디에서 사세요? 지금 부총에서 사는데, 부총에서 길이 자주 복잡해요. 일이 자주 복잡해요. 지금 푸총에서 사는데, 푸총에서라고 안 하고, 그냥 푸총은 일이 자주 복잡해요라고요. 자주 복잡해요는 에서는 안 해요. 에서는 그냥 액션. 푸총에서 공부해요. 푸총에서 살아요. 푸총에서 사는데, 푸총은 길이 자주 복잡해요. 길이 자주 막혀요. 라디아 씨는 지금 어디에 사세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살아요. 사는데 사는데. 길이 아주 복잡해요. 길이. 길이도 복잡해요. 맨날 복잡해요. 길이 맨날 맨날 복잡해요. 복잡해요. 지금 어디 사세요? KL에 사는데 길이 맨날 복잡해요. 맨날이 뭐예요? Every day. 매일 하고 same. 길이 매일 복잡해요. 그런데 사실은 라이팅 할 때는 매일이라고 쓰고 맨날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스피치 할때 아주 많이 해요. 맨날. 쟤는 맨날 뭐 해요? 맨날. 매일하고 same. Every day. 맞아요.
앤, 레이첼, 지금 어디에 사세요? 지금 일본에서 사는데 겨울이 되면 날씨가 아주 추워져요. 추워져요. 그 일본에 사는데 겨울이 되면 날씨가 아주 추워져요. 특히 그 사이드가 더 춥죠. 홋카이도 야마가타 아주 추워져요. 한국에서 등산해 보셨어요? 레이첼 씨, 한국에서 등산해 보셨어요? 아니요. 해본 적이 없는데 언제가 해 보고 싶어요. 언젠가, 언젠가 언젠가. 해보고 싶어요. 굿. 뭐 언젠가, 아니면 나중에, 리틀. 뭐. 언젠가는 뭐예요? Someday. Someday 해보고 싶어요. 굿. 해본 적이 없는데요. 좋네요. 크리스탈, 한국에서 등산해 보셨어요? 한국에서 등산해 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여행할 때해 보고 싶어요. 여행할 때 해보고 싶어요. 그 라디아 씨 등산해 보셨어요? 아니요, 해본 적이 없어요. 힘들 것 같아요. 해본 적이 없어요. 힘들 것 같아요. 이것도 뭐 해본 적이 없는데 해도 돼요?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힘들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아주 잘했네요. 여기 스크린샷 보여드릴게요. 라디아 씨는 말레이시아에서 등산해 보셨어요? 저요? 옛날에 있어요. 옛날에 네, 해봤는데, 해봤는데 지금은 없어요. 요즘은 안 해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옛날에는 해봤는데. 크리스탈 씨는 어때요? 등산해 보셨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저도 옛날에 했어요. 옛날에 했는데, 없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안 해요. 지금은 지금은 안안 해요. 해요. 왜안 해요, 요즘은?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요. 힘들어요. 바빠요. 맞아요. 옛날에 해봤는데 요즘은 안 해요. 오케이. And 여기 는데 파스텐 하면 갔는데 먹 파스텐 먹었는데, 먹었는데 쓰다 썼는데. 먹었는데 쓰다 들었는데, 네, 살다 살았는데 살았는데, 살았는데 돕다 도와는데, 보았는데 부르다 불었는데, 불렀는데 짓다 지웠는데, 지웠는데, 지었는데 프레젠테 하면 가는데 먹다 먹는데, 먹는데 쓰다 쓰는데, 쓰는데 듣다 쓰는데, 듣는데 살다 하는데, 아는데 돕다 도와는데, 너 돕는데, 뭐 돕는데 돕는데, 부르다 부르는데, 부르는데 짓다 짓는데, 있는데 그래서 저는 보통 뭐 아침을 안 먹는데 아침을 안 먹는데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It's not good habit.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저는 음악을 케이팝을 듣는데 저는 KL에 사는데 친구를 돕는데 우리 엄마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집 옆에 새 아파트를 짓는데 새 아파트를 짓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맛있는데. 엔 파스텔 비싸다. 있었는데 비쌌는데 작다. 작았는데 작았는데 나쁘다. 나빴는데 나빴는데 멀다. 멀었는데 멀었는데 춥다. 구웠는데 주웠는데 다르다. 달랐는데 달랐는데 프레젠트 비싸다. 비싼데 근데 비싼데 작은데 나쁘다. 나쁜데 나쁜데 멀다. 뭔데 먼데 춥다.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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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다른데 다른데 저는 형하고 성격이 많이 다른데 성격이 많이 다른데 형은 어떠고 저는 어때요? 있다. 있었는데 있었는데 프레젠트 있는데 있는데 회사원이다. 회사원 회사원이었는데 이었는데 회사원 회사원인데 인데 나온 다음에 인데 엔 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추측인데 아주 가능성이 낮은 추측이에요. low possibility. 오늘 말레이시아가 추울지도 몰라요. 오늘 야마가타가 더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울지도 몰라요. 추측. 재미없을지도 몰라요. 알지도 몰라요. 알지도 몰라요. 아, 12페이지. 미나 씨한테 같이 테니스 치자고 얘기해 볼까요? Shall I talk? 미나 씨한테, 이 A 씨가 미나 씨한테 같이 테니스 치자. Let's play tennis together. 치자고, Shall I talk? 얘기해 볼까요? 미나 씨는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바빠서 시간이 없을지도 몰라요. 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테니스를 안 좋아할지도 몰라요. 아, 안 칠지도 몰라요. 네? 미나 씨는 테니스를 안 쳐요. 안 칠지도 몰라요. 라디아 씨, 유키 씨가 매운 음식을 잘 먹을까요? 느끼 씨가 매운 음식은 먹을지도 몰라요. 매운 음식을 먹을지도 몰라요. 먹을지도 몰라요. 그좀 이상한데, 뭐, 맞아요. 잘 먹을까요? 뭐, 매운 음식은 everybody can eat, 먹어요. 그런데, 요즘 못 먹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 더 먹을지도 가능성이 돼요. 낮을 것 같아요. 매운 음식을 못 먹을지도 몰라요. 먹을지도 몰라요. 이렇게는 사실은 잘안 써요. 왜냐하면 다들 먹기 때문에. 그래서 뭐, 라디아 씨가 커피를 마실까요? 아니요, 마실지도 몰라요. 안 이거는 좀 마시고요. 이상해. 왜냐하면 보통은 everybody drink 커피.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이건 가능성이 low possibility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실지도 몰라요는 안 하고 못 마실지도 몰라요, 안 마실지도 몰라요 이렇게는 많이 써요. 못 마실지도 몰라요, 안 마실지도 몰라요. 아니면 뭐 커피를 못 마실까요? 했을 때 커피를 못 마실까요? 아니요, 잘 마실지도 몰라요. 뭐, 마실지도 몰라요. 아, 여기서는 쓰네요. 못 마실까요? 하면, 글쎄요, 마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는데, 마실까요? 할 때, 마실지도 몰라요라고는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잘 먹을까요? 하면, 아니요, 못 먹을지도 몰라요.
못 먹을지도 몰라, 이거. 좋아하면? 좋아. 근데, 좋아하면? 그건 그냥 좋아할 거예요. 좋아할 거예요. 매운 음식을 좋아할 거예요. 잘 먹을 거예요. 라고 하지. 이거는 이제 low possibility니까, 잘 먹을까요? 할 때는 못 먹을지도 몰라요. 그냥 매운 음식을 좋아할 거예요. 오케이. 크리스탈 씨, 유키 씨가 매운 음식을 잘 먹을까요? 유키 씨는 달콤한 음식이 잘 먹었는데 매운 음식을 잘 먹을지도 몰라요. 천천히. 유키 씨는 달콤한 음식이 잘 먹었는데 먹었는데 매운 음식을 잘 먹을지도 몰라요. 이도 몰라요. 오케이. 일단 달콤한 음식을 음식이 먹어요 하면 안 되고 음식을 먹어요. 달콤한 음식을 잘 먹었는데 매운 음식을 잘 먹을지도 몰라요. 달콤한 음식하고 매운 음식이 보통 뭐 노 커넥션 커넥션이 있나? 매운 달콤한 음식을 잘 먹었는데 그런데 왜 매운 음식을 잘 먹을지도 몰라요가 있을까? 이런 아마 달콤한 거다. 네, 매운 거다. 달콤한 음식도 좋아해.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내추럴하진 않고 달콤한 음식을 잘 먹지만 매운 음식을 잘못 먹을지도 몰라요 하면 좀잘 괜찮아요. 네, 지금 달콤한 음식을 잘 먹지만 매운 음식을 잘못 먹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달콤한 음식 잘 먹었는데 보다 먹는 데가 좋아요. 잘 먹는데 매운 음식을 갑자기 또 매운 음식을 잘 먹을지도 몰라요. 이게 틀렸네. 달콤한 음식을 잘 먹는데 잘 먹지만 이거는 같아요. same. 는데도 but이 있죠. but 다음에 지만도 있고 는데도 but. 또 달콤한 음식을 잘 먹는데, but 매운 음식을 잘못 먹을지도 몰라요라고 해야 돼요. 못 먹을지도 몰라요. 그 여기 이제 는데 지만이 있으면 여기는 이제 뭐 but 해가지고 different meaning 다른 게 들어가죠. 이렇게 이게 좋네요. 달콤한 음식을 잘 먹는데 매운 음식을 잘못 먹을지도 몰라요. 레이첼 씨, 어때요? 잘 먹을까요? 떡볶이를 주문했어서 매운 음식을 잘 먹을지도 몰라요. 주문했어서 매운 음식을 잘 먹을지도 몰라요. 이건 괜찮네요. 그런데 주문했어서 이게 뭐예요? Order? 했어서 하면 Order? 했어. 했어. 아, 했어. 주문 다 됐어. 이게 지금 wrong sentence. 이게 틀렸어요. 떡볶이를 했었는데 주문했어서 했어서는 없어요. 한국어가 아니에요. Not Korean language. 했었는데 없어요? 했어서는 없어요. 이 서는 항상 이 앞에 뭐가 있어요? Action. 아어서예요. 아어 means His, present. present이에요. past는 없어요. 그래서 주문해서. 주문해서요. 떡볶이를 주문해서. 없어서. 그래서 근데 past는 쓰고 싶어요 하면 주문했으니까는 can. 떡볶이를 주문했으니까 매운 음식을 잘 먹을지도 몰라요는 괜찮아요. 근데 주문했어서 이렇게는 안 해요. 주문해서라고. 이 서는 항상 아어서예요. So because 하면 아어서.
아, 어서 하는 so because, right? 그리고 이 아어는 항상 present이에요, present tense. 아어. past tense을 쓰고 싶어요 하면 으니까 주문했으니까. 네, 그래서 떡볶이를 주문했으니까 아마 매운 음식을 잘 먹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괜찮네요. 좋네요. 오케이. And 어제 숙제가 많았는데 한세 씨가 숙제를 다 했을까요? What do you think? 레이첼, 숙제 다 했을까요? 언제 늦게까지 도서관에 있었으니까 다 했을지도 몰라요. 도서관에 있었으니까 다 했을지도 몰라요. 굿. 좋네요. 어제 늦게까지 도서관에 있었으니까, 있었어서 하면 안 되고, 있었으니까 다 했을지도 몰라요. 나디아, 숙제 다 했을까요? 아마 끝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아마 끝낼 수 없을지도 없을지도 몰라요. 몰라요. 와, 이네. 이것도 끝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거보다 아마 안 끝났을지도 몰라요. 못 끝냈을지도 몰라요. 다풍선은 끝낼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없을지도 몰라요. 아, 오케이. 끝낼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끝낼 수 없어요. 끝낼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못 끝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끝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건 좀 이상해요. 아마 끝낼 수 없어요. 근데 그냥 못 끝냈어요. 사실은 이거죠. 못 끝냈어요. 아직 못 끝냈어요. Cannot finish yet, right? 그럼 못 이미 다 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 다 했어요? 네. 아, 그럼 아마 끝냈을지도 몰라요. 이미 다 했으면 혹시 끝냈어요? 끝났어? 네. 끝냈을지도 몰라요. 끝났어요. 지금 끝났어요. 이거는 이제 끝냈어요. Maybe 끝냈어요. Finish. 끝낼 수 없어져, 없었을지도 네. 하면은 cannot finish. 네. 못 끝냈어요. 그래서 끝냈으면 끝냈을지도 몰라요. 못 끝냈으면 못 끝냈을지도 몰라요. 이게 yes or no. 네, good. 피스타 씨 끝냈을까요? 숙제를? 어제 밤에 일찍 자서 숙제를 다 했을지도 몰라요.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젯밤에 일찍 자서 숙제를 다 했을지도 몰라요. 보통 일찍 자서 하면 어젯밤에 일찍 잤어요. 일찍 자서 숙제를 다 못했을지도 몰라요가 더 자연스러워요. 뭐 내추럴. 왜냐하면 어제 일찍 자서. 그런데 이 사람은 숙제를 다 하고 일찍 잤어요, right? 그러면 어젯밤에 일찍 잤으니까 아마 숙제를 다 했을지도 몰라요가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 일찍 자서 하면은 이게 so because 일찍 자서 아마 숙제를 다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거. 이거는 이 사람이 일찍 잤으니까 아마 숙제를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찍 잤을 거예요. 이런 뉘앙스예요. 일찍 자서 하면은 숙제를 못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늦게 자서 숙제를 다 했을지도 몰라요. 아, 맞을 것 같아요. 아, 좀 어렵네요. 그렇죠? 저도 스크린샷 보내드릴게요. 일찍 잤으니까 아마 숙제를 다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잤겠죠. 네.
verb adjective. 혹시 이거 다 했나요? Finish? 네. 라디아 씨가 한번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네. 또 댓글을 보내주세요. 네, 가다 갔을지도 갈지도 몰라요. 먹었을지도 먹을지도 썼을지도 쓸지도 몰라요. 들었을지도 이상하죠, 이거? 했다 플러스 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들을지도 몰라요. 들을지도 몰라요. 들을지도 몰라요. 음악을 들을지도 몰라요. 살았을지도 살지도 울, 또 울지도? 파스텐 아, 됐다. 도가 프레젠트는 도와요. 파스텐 네, 좋아요. 도왔어요. 그래서 더 울, 도와 우와. 도왔을지도 몰라요. 도와요. 도왔을지도 몰라요. 도울지도 몰라요는 커래. 도울지도 몰라요. 불렀을지도 몰라요. 부를지도 몰라요. 건물을 다 지었을지도 몰라요. 지을지도 몰라요. 네, 비쌌을지도 여기도 비싸지도 아니고 비싼 딸지도 몰라요. 작았을지도 작을지도 컸을지도 클지도 몰라요. 옷이 클지도 몰라요. 멀었을지도 몰라요. 여기는 멀지도 멀 아니고 멀. 네, 그건 머리예요. 얘는 몰인데 몰. 위에 는데 뭐 아니에요? 엠어아네 맞아요. 뭐 네네네 멀. 뭘 멀지도 몰라요. 더웠을지도 몰라요. 더울지도 몰라요. 빨랐을지도 몰라요. 빠를지도 몰라요. 기차가 더 빠를지도 몰라요. 있었지도 아니고 있어서 있다. 이 있었을 있었을지도 몰라요. 을이 없네요. 있었을지도 몰라요. 있을지도 몰라요. 농담이었을지도 몰라요. 농담일지도 몰라요. 농담이 뭐예요? 장난 뭐지? 뭐 장난 비슷해요. 농담, 장난. 근데 농담은 뭐지? 그 조크인데 이거는 only speech 말이에요, 말. 농담 있죠, 농담. 뭐 funny. 재밌는 이야기. 이게 농담이고, joke. 장난은 말이 아니고 보통은 행동의 행동. 액션으로, 그러니까 뭐 사람을 힛 때려요. 이게 장난치는 거 있죠. 이렇게 장난하다. 몸으로 하는 joke가 장난이고, 말로 하는 농담이었을지도 몰라요. 농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그 남자 갑자기 와서, 와, 너무 예뻐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어떤 남자가 저한테 예쁘다고 했어요. 그거.
농담이었을지도 몰라요. 네. 농담이었을지도 몰라요. It was joke. 그래서 이게 농담이. 네, 오케이. 그럴지도 몰라요. 네, 13페이지. 여기는 잠깐 5분만 쉬었다 할게요. 5 minutes. 5분. 혹시 안 했으면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잠깐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만나요. 오케이? 네. 네, 5분 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약간 해볼까요? 네. 여기는 그림에 맞는 단어를 골라 쓰십시오. 그림, it is picture. 그림에 correct, 맞는 단어를 choose, 골라서 please write 쓰십시오. 1번, 여기가 번호가 있네요. 1번. 1번은 해수욕장. 해수욕장이 뭐예요? 레이스다 이거 해수욕장이 비치죠, 비치. 수영 응 근데, 수영할 수 있어 수영할 수 있는 응. 비치가 해수욕장이에요. 수영할 수 있는 비치. 2번, 2번은, 여기 있네요. 2번은 숲. 숲. Forest. 숲. 3번은 테이블. 동굴 동굴. 4번은 시장. 시장, 피시마켓, 시장. 이거는 여기는 뭘까요? 바다? 바다? 바다겠죠. 해수욕장이 있으니까 여기는 바다고. 이거는 뭐지? 간판? 간판? 간판 아니고 그냥 간판은 보통 그 샵에 있는 보드가 간판. 간판이에요. 무슨 시장. 무슨 시장, 이게 간판이고, 간판. 뭐 옷가게, 사인보드, 간판. 여기 사인보드는 뭐, 그냥 뭐, 안내판, 뭐, 인포메이션. 이 판이 플레이트예요, 플레이트를 판이라고 해요. 안내판. 안내판은 가이드겠죠, 가이드. 아니면 뭐, 경고판, 이런 것도 있는데, 경고. 경고는 워닝. 경고, 그냥 뭐 표지판이라고 나오고, 표지판이 사인볼.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뭐가 써 있어요? 이 표지판 경고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수영할 수 있는 장소? 이런 술 질문. 마시고 드링크 알코올 술 아니, 마시고 수영 수영 하면 안안 돼요? 돼요. 아직 안 돼요. 하지 아직 마세요. 마세요. 술 아직 마세요. 마시고 수영하지 마세요. 이거 뭐 수영하면 안 돼요. 같아요. 같은데 하지 마세요가 더뭐 스트롱 더이 strong expression이에요. 지 마세요. Don't swim. Don't swim. Drink alcohol. 술 마시고 수영하지 마세요. Or 밤에 Don't swim. 네. 수영하지 마세요. 수영하지 수영하지 마세요. 마세요.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또뭐 있을까요? 뭐 하지 마세요? 상어를 상어를 조심하세요. 상어는 상당히 상어 있어요? 상어 있죠? 한국 바다에. 그래요? 상어가 뭐예요? 샥. 샥. 샥인데 한국은 저기 제주도에 상어가 있어요. 제주도. 제주도. 그래서 가끔 그 상어 조심하세요. 그래요. 제주도에 해녀가 있죠, 해녀, 제주도에는. 해녀. 뭐 바닷속에서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있는데, 가끔씩, 그 뭐, 액시던, 사고가 나요. 제주 함덕해수욕장에 상어가 나타나 피서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상어가 헤엄을 치다 떠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상어의 종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면희 기자입니다. 제주도 함덕해수욕장. 쪽빛 바다 위로 등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가 너무 돌아오고 갔어. 길이 1m 정도의 상어로 큰 원을 그리며 재빠르게 헤엄칩니다. 야, 무섭다, 무서워. 빨라, 빨라. 와우. 뭐야? 오늘 낮 12시쯤 모래사장에서 약 240m 떨어진 바다에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해수욕장인데 해수욕장에 상어가 있어요.
가끔 그 수영 해수욕장에 상어가 많이 나타나요. 상어가 나타나요. 그래서 막 상어 조심하세요. 그런 얘기. 그리고 또 동해에는 돌고래가 아주 많아요. 한국에. 돌핀. 이스트시 동해 쪽에는 돌핀이 많아서 이게 다 동해에 있는 돌핀이에요. 울산 돌핀이 아주 아주 많아요. 이게 다 동해에 있는 돌핀, 이스트시에 돌핀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 돌핀을 많이 봐요. 돌고래가 많이. 상어 괜찮은데 상어 같이 와. 상어는 저기 제주도에 가면 상어가 있죠. 그래서 상어를 조심하세요. 맞아요. 네, 그. 나 다음 일기 예보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세계 날씨, world weather, 세계 날씨. 서울, 도쿄, 베이징, 방콕 있는데. 라디아 씨, 도쿄의 최고 기온은 몇 도입니까? 21도예요. 어? 아니, 11도, 12. 12도예요. 12도 최고 기온. 12도. 최저 기온은 몇 도예요? 네, 최저 기온. 최저는 12도 최저 4도예요. 4도예요. 맞아요. 4도. 최저 기온은 4도예요. 제일 베이징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흘리다. 흐림. 흐리다. 흐리다. 흐려요. cloudy. Crystal, 방콕 날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쌀쌀하다. 쌀쌀하다, 칠리, 쌀쌀하다가 틀렸네요. 햇빛이 강하다, 스트롱, 맞죠? 강해요. 최저 기온은 26도다. 네, 맞네요. 네. 알맞은 것을 골라 연결하십시오. 연결하면 connect. 조언하다, 도움이 되는 말을 하다. 조언이 advice. 주의하다. 조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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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상어 조심하세요. 상어 주의하세요. same. 여러 군데 이것 저것 이곳저곳 다양한 다양한 장소 장소. many place 여러 군데 부지런하다. 게으르지 게으르지 않다. Not 않다. means Not lazy. 부지런. diligent. Diligent. 게으르다 하면 Not lazy. lazy가 게으르다. 근데 여기는 게으르지 않다 하면은 이게 not lazy죠. 안 게을러요. lazy. 그래서 이게 부지런하다. And 낫다, 나아요. 이건 뭘까요? 낫다는 recover도 있고 뭐 better도 있죠. 차가 밀리다, 트래픽 잼, 부드럽다, 또 텐더, 가방을 메다, 뭐 그리고 캐리 백, 근데 숄더 캐리, 숄더 캐리. 레이첼, 우리 택시 타고 갈까? 지금은 퇴근 시간이라서 차가 밀릴지도 모르니까 지하철에 타는 게 좋을 거야. 퇴근 시간이라서 차가 밀릴지도 모르니까, 밀릴지도 몰라요. 지하철을 타는 게 좋을 거야. 나디아, 우산이 필요할까? 여기는 날씨가 좋지만 거기는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가지고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나을지도 몰라요. 나을지도 몰라. 굿. 크리스탈, 횡성에서 뭐 하셨어요? 한우를 먹었는데 먹었는데 부드러워요? 어
여기는 이제 다 파스텐이죠. 뭐 하셨어요? 먹었어요? 부드러 부드러웠어요. 왔어요. 네. 한우를 먹었는데 코리안 카우 부드러웠어요. 베리 소프트 뭐 베리 텐더 부드러웠어요. 파스텐. 내일 제 여행 준비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이제 가방을 메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이제 가방을 메고 배낭을 메고 가방을 메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듣고 말하기 예약하다, 리저브, 취소하다, 캔슬, 들이다가 뭐지? 아, 이거 코스트네요, 코스트. 시간을 들이다, 돈을 들이다, 코스트. 맞다, 코렉인가? 코렉이네요, 코렉. 맞다, 맞아요. 아, 라디야, 부모님 생신이라서 맛있는 식당을 예약해야 돼요. 영화표를 예약해야 돼요? 영화표를 예약해야 돼요. 비행기표를? 비행기표를 예약, 뭐지? 이거는 그냥 just make sentence예요. Just make sentence. 잠깐만, 이거 쉬운표가 있네. 영화표를, 여기 보면, 여기, 콤마가 있는데, 네. 그래서, 영화표를 예약하고, and 비행기표를 예약해야 돼요. 예약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just, you can make sentence. 그냥 sentence를 만들어도 돼요. 근데 이 예약하다를 use, 예약하다를 써야 돼요. 영화표를 예약했지만 비행기표를 예약 못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뭐 예약하고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해도 되고,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데 예약하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2번, 바쁜 일이 생겨서 가족들과 함께 가기로 한 여행을 취소했어요. 취소했어요. 네. 약속을 취소하고 취소하고 예약을 좀 취소하고 이상하지만 취소하고 계약을 어색해요. 계획을 취소했어요. 이거는 그냥 취소하다가 캔슬이고, 취소하다는 약속을 취소해요. 뭐 레저베이션 예약을 취소해요. 플랜도 계획을 취소해요라고 뭐캔 유스 쓸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약속을 취소했어요, 계약을 취소했어요, 예약을 취소했어요, 계획을 취소했어요 해도 뭐 괜찮네요. 그냥 anyway 취소를 다 들어가면 돼요. 취소, 취소, 취소. 또뭐 취소, 또 취소가 뭐 있을까요? 수업을 취소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수업을 취소했어요. 또 can, 다 can, cancel. 제 이야기가 맞는지 맞는지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제 이야기가 맞는지. 뭐 일기예보가 맞아요, 맞았어요. 또 괜찮고. 맞아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이것도 뭐 캔. 아니면 그 사람 말이 맞았어요, 그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그냥 you can make sentence. 네. 리첼, 일기예보가 how to make sentence? 뭐 new one 없어요? 새로운 거? 일기예보가 새로운 맞아요 말고 다른 거? 맞아요.
다른 거. 여기에 뭐가 안 안 맞았어요. 맞아 들려요. 아, 이건 맞다를 사용하세요. 유스 맞다. 일기 예보가 마 일기예보가 뭐 맞아요도 항상 맞아요. 있고, 항상 맞아요. 항상 말티로 맞는 것은 아니에요. 맞을지도 몰라요. 맞을 것 같아요. 하고 그냥 just make sentence. 일기예보가 맞을지도 몰라요. 맞을 것 같아요. 맞으면 안 돼요. 태풍이 온다고 일기예보. 했어요. 이게 뭐가? 맞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 맞는지 잘 들어보세요. 뭐잘 보세요.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들이다, 돈을 들이다, 코스트 머니. 돈을 들여서 여행을 갔어요. 돈을 들여서 뭐 아이템을 샀어요. 어떻게 시간을 들여서 요리했어요. 시간을 들여서 숙제를 했어요. 타임. 그래서 예약하다 하면 다 영화표, 비행기표. 뭘 예약할 수 있어요? 예약하다? 영화, 비행기. 식당. 식당도 예약하죠. 식당. 예. 민박. 민박? 네, 아, 호텔 부킹. 민박, 호텔, 맞아요. 민박 예약해요. 호텔 예약해요. 취소하다 하면, 여기 보면 약속, 예약, 예. 계획, 수업, 또뭘 취소할까요? 말을 회의를 취소하죠. 회의 취소하고. 또뭐 취소한다고요? 말? 네, 말을 말은 뭘 My 멘트 speech 말 취소해요. 말? 네. 맞아요. 제가 한 말을 취소할게요. 이거 아주 많이 써요. 아주 많이 쓰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틀려요. 그럼 제가 한말 취소할게요. 말을 취소해요. 좋네요. And 또 맞다. 일기에 뭐가 맞아요? 막그 사람 말이 맞아요. 또 뭐가 맞죠? 대답. 대답? 대답. 아니요. 대답이 단서. 맞아요. 뭐말 맞아요. 어떻게 하죠? 대답이 맞아요. correct. 보통 뭐 말이 맞아요를 제일 많이 하겠죠.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 문제가 맞아요. And 들이다 하면 시간을 들이다, 돈을 들이다.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시간을, cost time, cost money. 노력을 들이다, 이런 거 이제 노력은 effort. 그래서 제가 많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노력을 들이다라고요. 노력을 들여서 이걸 만들었어요. 네, 들이다. And 바람이 불다. 불다. 땀이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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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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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다는 rise죠, rise. 오픈도 있어요, 오픈. 눈을 뜨다. 뜨다 하면 open eyes. 눈을 뜨다. 해가 뜨다. 뜨는 직업. 지금 뜨는지 오픈 오픈 오픈죠? 너?
아니, 아, 그, 지, 라이징 아니. 잡이에요, 라이징 잡. 아. 뜨는 직업 하면은 이제 요즘에 트렌드 아니면 인기가 많아요. 이 직업이 인기가 많아요 하면 그거를 뜨는 직업이라고 해요. 뜨는 직업. 아니면 요즘 뜨는 식당. 뜨는 식당 하면 이 식당이 요즘 인기가 많아요. 그럼 이게 뜨는 식당이라고. 요즘 뜨는 식당은 무슨 식당이에요? 요즘 뜨는 뭐 직업은 뭐예요? 이게 뜨다. 이건 라이즈. 나다. 나다는 뭐가 나요? 땀이 나요. 바로 또? 눈물 눈물이 나요. 화가 나요. 화가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나요. 화가 나요. 블랙. 아, 비 나요. 비가 나요. 피땀 눈물, 이죠? 피땀 눈물. 콧물이 나요. 비버. 요리 요리요. 열이 나요. 나요. 아주 많이 있죠. 열이 나요. 화가 나요. 불다는 뭐 바람이 불어요. 불다. 불다는 또 없네요. 불다. 불다. 바람이 불다. 그런 밖에 없어. 불다가 보통 이게 요 부세요. 그러면 하세요인데 부세요 이걸 언제 이야기해요? 부세요? 그 빨리 팬도 부세요. 부세요. 뭐지? 뭐지? 생일? 생일 파티 생일 그 캔들이 초예요. 초. 초. 초를 끌때 선업 더 캔들 할때 이게 부세요. 이거. 그리고 그 경찰이 음주운전이 술 마시고 알콜 드라이빙 있죠? 알콜 드라이빙 할 때, 체크할 때, 부세요 하면 불어서 알콜을 체크를 해요. 네, 그 키가 있어요. 이게 기계가 저기다 후 하는 거. 여기 보면 후 부세요, 더더더더 후 부세요 해요. 후 부세요. 요즘에는 후안 불어도 그냥 체크를 할 수가 있대요. 뭐지? 옛날에는 부세요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거를 차 인사이드 안에만 넣으면 삐삐삐 소리가 난대요. 후 부세요 안에도 삐삐삐. 그래서 이제는 후안 불어도 그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뭐후 부세요 해서 불었죠. 그리고 2년 전에는 후 이어쏘고 2년 전에는 경찰이 열을 확인했어요. 경찰이 열을 확인했어요. 왜 열을 확인하죠? 열? 열이 뭐예요? 여기 피버. 리버 열을 리버스 확인했어요. Why? 휴일소고.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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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때문에 경찰이 스탑하고 열을 체크를 했어요. 열 이렇게 체크. 그래서 열이 있어요. 그러면은 go back home, your home. 집에 가세요. 아니면 그래서 열을 체크하는데 이 체크하는 머신이 그이 알코올 드라이빙 체크 머신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체크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불어요. 경찰이 불지 마세요. 불지 마세요. 열 체크해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2년 전에. 지금은 뭐열 체크 안 하지만 옛날에는 에브리웨어 다 열을 체크했어요. 쇼핑몰도 열 체크했어요. 다열 체크하고 열이 있어요. 그럼 못 들어가요. 그리고 백신도 체크했죠. 백신 했어요, 안 했어요. 요즘은 다 이제 끝났죠? 요즘은 뭐 거의 끝났죠. 네, 그래서 불다 불어요. 친구와 함께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갔다. 밤 10시에 출발해서 6시간 후에 도착할 때까지 눈이
밤새 내렸다. 밤새 밤새 하면은 온라인 all night long이죠. All night 밤새. 새벽은 done하루 종일 every day all day, all day one day, one day, 24 hours, 하루 종일. 근데 여기는 10시에 출발해서 6시간 후에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밤새 내렸다. 눈이 내리다라고요. 또 snow 하면 눈이 오다, or 눈이 내리다. 눈이 와요, 눈이 내려요. And 레이첼 2번 해볼까요? 바닷가에서 방금 잡은 신선한 생선으로 마운탕을 만들어 먹었다. 좀 맛있었다. 바닷가에서 방금이 뭐예요? This now, Just now, 방금, in a moment, just now, 방금, 지금, just. 방금 잡은 catch한 신선한 fresh 생선, fish, 생선으로 매운탕을 만들어 먹었다. 참 맛있었다. 그래서 방금 just now 방금 잡은 이 fresh fish로 매운탕을 만들어 먹었어요. 매운탕이 뭐예요? 스파이시 스파이시 soup이네요. 소스 매운탕이니까 매운탕을 만들어 먹었다. 정말 참 맛있었다. 근데 이따가 잡은 생선으로 매운탕을 못 먹죠. 이따가는 later. 가끔 sometime. 가끔 잡은 거좀 이상해요. 바닷가에서 방금 잡은 아주 프레쉬한 생선이니까 신선한 생선으로 매운탕을 먹는데 보통 회가 사시미죠, 사시미. 이게 생선이에요, 생선. 생선이고 여기가 눈이 이렇게 빨간가? 무섭다. 눈이 있고, 헤일은 꼬리라고요, 꼬리. 이게 생선. 생선같이 생겼죠? 생선이에요, 생선이고. 회 좋아하세요? 회? 사시미? 네, 소바 먹으니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초밥 먹으면 되겠죠. 보통 이제 회는, 여기 머리 컷하고 꼬리는 컷하고 이 가슴 그래서 이게 머리 head 보통 뭐 가슴 chest or 배 배는 stomach 아니면 등은 backside라고 하죠. 그리고 테일은 꼬리는 회를 안 먹죠. 살이 없어요. 살이 없죠. 그래서 이 가슴, 배 등으로 이걸로 회를 만들어요. 회.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머리하고 꼬리를 가지고 탕을 만들어요. 탕. 이 탕이 수프예요. 수프. 여기에다가 이 머리를 넣어요. 그리고 머리를 넣어요. 그리고 꼬리를 넣어요. 그리고 뭐 소스를 넣어요. 이탕 이름이 매운탕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회를 먹으면 매운탕도 같이 나와요. 투게더. 근데 그 머리 안에는 매운탕을 먹어요? 네. 어? 뭐 사실 저는 잘안 먹는데 사람들이 맛있대요. 그래. 머리가 맛있다고 해요. 뼈가 있어요? 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조금 있어요. 이거는 고기는 많이 없어요. 고기보다 네, 맞아요. 네. 숲하고 뭐 야채, 베지터블 그런 거 많이 넣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선은 머리가 맛있다고 해요. 생선. 못 먹어요.
저도 뭐안 먹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맛있다고 해요. 그냥 고기 먹어요. 가슴살 그리고 좀. 고기는 꼬리가 맛있다고 해요. 꼬리. 그러면 이 표가 테일. 많은데 어떻게 사이 없 그러게요. 별로 없어요. 사이 조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있어요. 그랬는지. 왜 그런지 답답하지 모르겠는데, 않아요? 뭐, 여하튼,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두육미라는 말이 있는데, 어두육미. 생선은 머리가 맛있고, 이 뭐, 소, 이런 고기는 꼬리가 맛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두육미라고. 근데, 저도 머리를 못 먹어요. 맞아요. 오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수비, 이게 매운탕이고, 보통 생선하고 회하고 같이 나와서 먹어요. 그래서 참 맛있었다. 네, 맛있었어요. 가끔 TV 프로그램 보면은, 매운탕 먹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특히, 피싱, 낚시하는 사람들은 이 매운탕을 많이 먹어요. 이 매운탕, 사진이 구글에서 매운탕 치면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런 이미지예요. 이런 거. 생선도 좀 들어있고, 항상 이 레드 컬러예요. 이게 매우니까, 스파이시. 이 야채도 많이 넣고. 그래서, 소주하고 마실 때, 사람들이 술 마실 때 아주 좋아요. 엔 3번, 크리스탈 한번 읽어볼까요? 여행은 아주 즐거웠지만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다. 다음에 꼭 다시 한번 가고 싶다. 여행은 아주 해피, 즐거웠지만, 시간이 숏, 짧아서, 시간이 없어서, 아쉬웠다, 아쉬웠어요 하면, 뭐, sad, miss인데, 보통, feel miss, opportunity, or chance 할 때, 아쉬워요 많이 하죠. 아쉬워요, 아쉬웠다. 다음에 꼭 다시 한번 one more time 가고 싶다. 신기했다는 amazing 됐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했다 하면 뭐 strange, weird 이것도 이상해요. 아쉬워요. And 이거는 다음 주에 하죠. 이건 다음 주에 하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났네요. 유닛 1 끝났고, 이제 다음 주는 수업이 있지요? Next class? 4월 16일? 네, 괜찮아요. 4월 그때 16일은 수업이 다음 있는데, 수업 안 돼요. 4월 23일은 no class, 하리라야라서 수업이 없어요. 네. 라디아 씨는 뭐 해요? 이날? 바쁠 것 같아요. 바쁠 것 같아요. 뭐 음식 준비해요? 네. 음식 친구 왔으니까, 네. 준비해요. 뭐, 손님을 맞아요 하는데, 이거는 이제 손님이 비짓 하면, 웰컴, 네. 손님을 맞아요. 비지터, 웰컴 비지터, 손님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3일은 수업이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내세요. 네. 뷰. 네. 감사합니다.